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표그를 홀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포르투갈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이리핀에 방문하였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은 2억 5천만 유로, 한화로 3,300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키우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마련한 러시아 군 장비 전시관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을 위해 키우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래 의회에서 연설하는 첫 외국 정상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깔고 있다고 합니다. 리만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포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M777 곡사포가 최근에 이곳에 배치되었다는데요. 포격전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또한 리만에서도 맹렬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루비지네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루비지네입니다. 루비지네에서 UAV가 날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UAV를 향해 총을 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 UAV는 러시아군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UAV는 한 발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30기계화 여단은 세레브랑카에서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려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저지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대 하나가 와해되었다고 합니다. 세베르도네츠크입니다. 현재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로 진입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사이의 파블로그라드 다리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철수와 보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 마을에서 러시아군의 지상 공세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방어선을 뚫고 루안스크 행정 경계선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에 더 접근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돈바스입니다. 돈바스에서는 9호 열차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보낸 건데요. 의약품, 식량, 건축 자재 및 장비, 발전기, 비료 등을 전달했던 겁니다. 돈바스입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 전선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9차례 정도 공격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5대의 탱크, 4대의 화포, 12대의 차량을 파괴당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생겼지만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들이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병대와 친러 반군이 지뢰를 찾고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에선 러시아군이 루브라를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루브라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한 학교에서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를 쓰고 있는 무기 창고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총기와 군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미콜라이우입니다. 미콜라이우에서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친러 반군입니다. 이들은 자주포를 이끌고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맹렬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탱크입니다. T-80BVM인데요. 스탈린의 얼굴이 그려진 소련 국기를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박격포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 참호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드론을 통해 확인하고 포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45여단은 드론을 활용해 폭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장갑차와 차량 여러 대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UAV를 발견하고 대공화기를 통해 격추시켰습니다. M2 브라우닝을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랜드리스 물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숲속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BRDM2 장갑차가 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갑차 한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황급히 숨은 한 요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그 지역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는데요. 최소 1개 소대가 전멸했다고 합니다. 체코의 152mm 자주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체코산 RM70 다연장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러시아군을 향해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RM70 다연장포입니다. 체코에서 온 군사제어품입니다. 무디스는 우크라이나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CAA2에서 CAA3로 격하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주요 정제기임을 963명을 입국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산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울 크기 5배에 해당하는 숲이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해 소방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거대한 산불로 인해서 기후 변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가스 및 석유, 전기를 완전 차단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팽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안보 불안이 급격히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재무장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직 나토 사무총장이 독일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비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군수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